자, 지금 수업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수업할 때는요, 지금 무슨 시간이죠? 아침 시간. 아침이 아니라 점심이에요. 우리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아침을 생각한대요. 자, 저 점심 시간. 중국 사람들한테는 인사할 때 우리가 시간을 나눠서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점심 시간에는 중午가 점심 시간이에요. 중 아시죠? 배웠죠? 중국어 할 때 중이에요. 그럼 우, 예, 오찬 할 때 우. 그러니까 점심에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 중午好. 기억하세요. 중午好. 중午好. 네, 우리가 점심시간에 지금 처음 만나서 지금 수업을 합니다. 자, 다시요. 중午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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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이요. 지금 11시부터 한 12시, 1시 사이는 우리 점심시간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중午好. 중午好. 여보세요. 중午好. 자, 오늘 이 시간에서는 우리 미용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웃지 마세요. Why are you? 나 왜? 아니, why are you cry? 웃었으면 좋겠어요. 울었으면 좋겠어요. 울면 좀 더 정신을 잃어야겠네. 자,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중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은요, 역시 우리가 지금 담주요. 담주. 이 시간에 우리가 중국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지금 다시 또 수업을 합니다. 중午好, 점심에는 중午好. 그리고 인사, 아침시간에는 뭐라 하죠? 인사. 중사 만났으면 우리 아침에 만났다 하면? 아침, 모닝, 굿모닝 하면, 기억나세요? 다 기억 안 난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다 이제 일어나세요. 그러면, 上午, 上午가 뭐죠? 오전이요. 오전이요. 上午, 기억하세요? 명사요. 명사는 기억해야 문형에다 넣어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이거 기초회화 시작했습니다. 上午. 자, 上자 배웠어요. 병원을 제가 안 써드려도 되죠? 다시요. 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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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张国雄아 지금 상태 안 좋네요. 목소리 안 좋아요. 다시 큰 소리. 上午. 上午. 사선이요. 자, 上자는 어제 제가 강의를 했죠. 上할 때 上课. 수업을 하다. 课. 이렇게 했어요. 上课. 네. 上课. 할 때 上. 사성입니다. 上. 다시요. 上午. 上午. 그러니까 오전에 만났다 하면 뭐죠? 上午好. 上午好. 오전이요. 오전. 그리고 점심은 中午. 상, 중, 뭐가 있어요? 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샤. 자, 단어 지금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하나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를 응용할 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화 잘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 공부 방식이에요. 자, 하면 샹, 샹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샹구 하면 오전이요. 점심에 하면 또 오가 똑같은 글자죠. 중午. 그 다음에 샤우 하면 뭐죠? 오후예요. 샤우와 오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뭘 배웠어요? 저녁 인사할 때. 기억나세요? 저녁 인사 어떻게 했죠? 晚上好. 晚上好. 기억나시죠? 晚上好. 그러면 晚上好 하면 예, 다 상이 들어갔죠. 이 상자 들어갔어요. 그러면 晚上 할 때는 상은 경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성조가 경성으로 발음할 때는 단어 뒤에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어의 앞에, 이게 앞에 있을 때는 절대 경성이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마, 니 去上海吗? 경성이요. 너 상례가니 어기조사 어디 수업을 했습니다. 예, 마. 이럴 때는 뒤에 있을 때는 경성이요. 그리고 여기는 上午 명사야, 명사요. 여기는 사성이요, 사성. 근데 아까 말했죠, 晚上. 晚上 기억나세요? 晚上. 어때요? 단어 뒤에 나왔어요. 경성입니다. 그때 晚上好 이렇게 하지 않고 晚上好. 예. 자, 오늘 간단하게 지금 인사 기본이잖아요. 예, 중국 가가지고 중국 사람 만나면 아침에 만났다, 오전에 만났다 하면 예, 오전에 만났어요. 그러면 上午好. 지금 점심시간 만났다, 中午好. 오후에 만났다, 下午好. 그리고 굿모닝. 모닝은 영어에서는 우리가 모닝 할 때는 그냥 대충 아침 10시 그때도 다 얘기해도 되죠. 그러면 그때는 또 뭐라 하죠? 아침 시간. 모닝 하면 뭐죠? 早上. 자, 그래서 早자 들어가요.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지워서 나세요. 早. 그래서 早上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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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제가 다시 할게요. 아시겠어요? 지금 배워야 돼요. 당장 우리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써야 돼요. 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침 식사, 자, 아침 인사하면 굿모닝 하면 早上好. 다시요. 早上好. 好라는 건 안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早上好.
早上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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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早上好
그럴 필요는 없고요. 대충 그 뭐죠 그 흐름으로 인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요 下午好。 예, 그다음에 下午好。下午好。那晚上好。晚上好。晚上好。 예, 자 이래서 자 인사는 끝났어요. 그리고 또 가이드 만나서 아침에 가이드 만났어요. 그럼 导游好 앞에다 붙여야 되죠. 다시 요 导游好。哎，导游好。 만약 남자다 하면 导游先生好。 导游先生好 지금 요약해요 지금 뭐 없죠 다 필요 없어요 다 강좌 끝난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导游先生好 이제 굿모닝 이제 가이드 세 导游先生好 그 다음에 여자라 하면 导游小姐好 자 선생한테는 얘가 시사하게 이렇게 인사를 받아야 되나요? 어제도 했는데 기억 못하네요 老师好 다시요 老师好 자 이래서 인사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가이드하고 만나가지고 잠깐 잠시 후에 봬요. 어? 잠시 후에 봬요. 우리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할 때 뭐라 하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기억나세요? 네. 에이, 짜이째냐. 이게 지금 쓸게요. 짜이째냐면 아. 사실 짜이가 무슨 뜻이죠? 짜이. 짜이. 저녁. 응? 저녁. 저녁 몰라요? 저녁. 저녁이요? 짜이째 뭐예요? 꼭 짜이째 할 때 저녁에만 짜이째 하나요? 짜이째. 다음에 봬요. 또 봬요. 짜이째 하면 다시 만나요. 이거요. 다시 만나요. 굿바이. 바이. 바이. 이거요. 바이요. 바이. 우리 바이바이. 바이 이거요. 다시 짜이째. 짜이가 발음 이 단어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중국어는요. 한국어와 달라요. 한국어에서 가 하면 가밖에 없죠. 가는 그냥 가예요. 그쵸? 다른 글자 같은 발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여기다 뭐 받침 있고 뭐 다르게 가 뭐 다르죠. 중국어는 왜 중국어가 어려운가 하면 같은 발음이요. 다 짜예요. 똑같아요. 성조도 같고 예 앞에 그 성모도 같아요. 이것도 짜예요. 그런데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뭔가 하면 뜻을 모르면 나중에 중국어 배우기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짜이는 다시요. 다시 쟤는 보자 만나자 쟤 워칭 I watching you again 이거예요. 바이바이 굿바이 그래서 내가 널 다시 보자 see you 그리고 see you 하잖아 see you 하면 다시 만나자 하잖아 같은 거예요. 다시 보자 see you again see you see you 그럼 see you 할 때 再见 이걸 再见 할 때는 봐요 가이드하고 아침에 만났어 점심 식사했어. 가이드가 이래요. 아 식사 후에 잠시 후에 봬요. 이리고 가이드가 뭐 화장실 가든지 아니면 자기들 쉬려 갔어요. 뭐 한 시간 동안 뭐 휴식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 하기 전에 인사가 짜이젠다 말은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시 후에 만나자. See you. See you. 그냥 잠깐 그 잠시 후에 또 만나자. See you later. 뭐 이런 식으로 잠깐 후에 만나자. 그래서 그때는 뭐죠?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이걸见, 见는 再见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걸다는 거는 잠시 후에 봬요. 잠시 후에 만나요. 이거예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그래서 이 자는 이, 허, 웨이, 회의 할 때, 을 발음 들어갑니다. 을과 발음 배웠죠?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걸. 다시요. 발음 해봐요. 이걸. 원래는 회의 자가 그냥 홀려 발음하는데, 을 발음 들어가지고 여기 룰과 여기 건너왔어요. 그래서 홀 발음 어려워요. 다시 홀 큰 소리 홀 할머니 다리 보이지 마시고 홀 다리 예 홀 다시 홀 이 홀하는 잠깐 에? 잠시 후에 보자 잠시 후에 이 홀 자 다시요 이 홀째 오늘의 요 시간에서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예, 인사하고 잠깐 배워요. 뭐 이런 정도 내용을 배울 거예요. 다시요. 이홀제. 다시요. 이홀제. 이홀제. 이거는 바이바이, 굿바이, 그죠? 짜이제. 짜이제. 만약 우리가 상해, 그죠? 3박 4일 일정을 끝나고 상해를 떠나와요. 그러면 아쉽죠? 그때 뭐라 해요? 짜이제, 상해. 예, 상해야.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짜이제. 굿바이, 상해. 굿바이, 상해. 그러면 짜이제, 상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골见上海 이러진 않지. 이골见上海 언제 다시 상해갈 줄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10년 되겠는지 5년 되겠는지 아니면 내일 다시 상해가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땐 再见. 근데 이골은 잠깐 잠시 후에 이골见. 응? 아침 만나서 아버님 오후에 만날 거야. 아, 오후에 시간 있으면 만날 거야. 이골见 한데. 다시 이골见. 말은 해보세요. 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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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반장해봐요. 이골. 다시 이골. 안 들려. 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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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 괜찮네, 이거. 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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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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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요. 할머니. 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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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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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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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국 남자 같죠? 자, 자, 이골제, 다시 이골제. 이골제, 이골제. 이골제. 자, 좋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 다시 봬요. 뭐, 잠깐 후에 다시 봬요. 이골제, 이골제. 그리고, 어떨 때 뭐라요? 한 시간 후에 만나자. 한 시간 후에 만나자. 예, 이건 예형하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한 시간 후에 만나요? 20분 후에 만나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한 시간 후에 만나요 하면 한 시간, 지난번에 시간을 배웠죠. 시간, 시간 할 때, 한 시간 할 때 어떻게 표현 되죠? 한 시간. 이제? 어? 이제는 한 시야. 예를 들면 한시 만나자. 자, 좋아요. 좋은, 저, 틀렸어요. 틀렸지만 좋게 틀린 거예요. 왜? 다른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 시 만나자. See you one clock 하면, see you one clock 하면 뭐죠? 이.点.제. 예, 이거는 가이드가 아마 점심시간 하면서, 식사하면서, 한 시간 여기서 뭐예요? 한 시간 후에 만나요? 한 시간 만나요? 한 시간 아니고, 한 시에 만나요. 시간 이렇게 말하죠? 2시 만나요 하면, 이.点.제. 이.点.제. 2시 만나요. 2 clock 하면, 2시 만나요 하면, 뭐예요? 2시 만나요. 기억 안 하시죠? 그렇게 속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어? 그래서 내가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량된제 쓰니까 지금 량된 하고 커밍해. 이거는 량된제. 2시 만나요. 량된제. 이걸 다시요. 량된제. 량된제. See you two club. See you one club. 이거 그럼 앞에 시간이야. 이것은 meet. meet. See you. see you. 다시요. 량된제. 량된제. 그러면 한 시간 후에 만나자. 한 시간 후에 만나자. 자, 보세요. 한 시간이요. 이거는 한 시에요. 이거는 두 시에요. 다르죠? 시간이요. 그러면 한 시간 하면 一个小时. 기억나시죠? 됐어요? 한 시간은 小时. 다시 小时. 그러면 한 시간. 이거는 한 개. 중국어에서는 양사가 좀 복잡해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말로는 한 시간 끝났죠. 근데 중국어는 양사가 있습니다. 한 개 시간 이렇게 표현해요. 한 개 시간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예요. 그거. 이거는 경성이에요. 경성은 어디예요? 그에다 어에서 어하고 小时다 배웠던 거예요. 자, 쓰지 않겠어요? 一个小时. 그러면 一个小时 후에 만나자. 一个小时后. 그 후에 이자가 后. 后, 예. 자, 이렇게, 자, 썼어요. 제, 읽고하고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예, 느낌표를 지울게요. 자, 이러면, 一个小时后.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以后, 뭐뭐 후에, 以后. 예를 들면, 내가 상해 가고 나서, 하면 어디 표현해요? 我去上海以后. 이거는 after 이후 after요. 그래서 after one clock, after one clock, after one hour, after one hour 이렇게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후 뭐뭐 후야 뭐뭐 후야. 내가 상해 가고 나서 내가 중국에 가고 나서 하면 자 집중해. 칠판 안 보고 형 얼굴에 뭐가 나와? 중국어 형 얼굴에서 뭐 반사되는 거야? 다시요. 一个小时以后见.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이 젠이라는 단어는 meet, 그죠? 만나자. 응? see you, 이거 나와. 젠, 젠, 젠. 젠은 뭐예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요. 상해에서 만나요. 예, 우리가 서울에서 공항에서 봐서, 나도 상해 간다. 너도 상해가 가. 그러면 상해에서 만나자 하면, see you 상해 하면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상하이제. 상하이제. 서울에서 만나자면 아마 어디 또 상해에서 또 중국 친구 만났어요. 상제. 어, 서울에서 만나자면 서울제. 서울제. 그때 제 서울 하지 마요. 가끔가다 그냥 재미있어요. 그러면 어, 북경에서 만나자니까 제 베이징, 아, 북경을 만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자 왜 자 어. 장구가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짓네. 자기가 그게 틀렸나봐. 자, 그러면 어, 서울에서 만나요. 다시 기억하세요. 서울제. 중국에서 만나야 하면 중국제. 중국제. 상해에서 만나자 하면 상하이제. 예. 그리고 한 시간 후에 만나자 하면 1个小时后见. 두 시간 후에 만나자 하면 2个小时后见. 2시 만나자 하면 2点见. 1시 만나자 하면 1点见. 아침에 만나자 하면 早上见. 早上见. 저녁에 만나자 하면 晚上见. 예,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응용하는 것이 역시 회화 연습입니다. 그리고 발음도 이걸 통해서 발음 연습하거든요. 자, 다시요. 아침에 만나자 하면 早上见. 자, 1시 만나자 하면 1点见. 1시간 후에 만나자 하면 한 시간 후에 만나자면 다음날이죠. 예, 1个小时以后见. 아니요, 1个小时后见. 이거는 이자는 생략하는 경우 많아요. 1个小时后见 이래도 돼요. 자, 짱구 제대로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 만나자. 예, 뭐 안녕히가 뭐 안녕가세요. 뭐 이걸 예, 그냥 再见, 再见, 再见. 자, 그리고 저녁 인사할 때는 晚上好. 아침 인사는 早上好. 점심에는 점심에는 아까 뭐라 했지? 아까 지었지요? 중午好. 중午好. 오전에 그냥 대충, 시간 대충 대고 그냥 말. 인사할 때는 上午好. 오후는 下午好. 자, 자, 들어간 단어 우리도 뭘 배웠어요? 예, 上课. 수업을 하다. 예, 수업을 하다. 자, 이래서 오늘은 여기만 제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다 지우고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어요, 이 수업을. 자. 인사해요. 자, 아침 인사하면 早上好. 저녁 인사는 晚上好. 晚上好. 다시요. 晚上好. 晚上好. 점심은 中午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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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导游好. 가이드요. 导游好. 导游先生好. 导游先生好. 네, 导游小姐好. 导游小姐好. 선생님한테는 老师好. 老师好. 자, 이래서 인사해요. 인사해요. 그러면 또 다시 만나자 하면 안녕히 가세요 하면 再见. 굿바이 再见이야. 다시 再见. 다시 만나자 또 보자 이거요. 再见. 再见. 그러면 뭐 한시에 만나자 하면 1点见. 1点见. 2시 만나자 하면 2点见. 3시 만나자 하면 3点见. 저녁에 만나자 하면 晚上见. 이러면 되죠. 晚上见. 상해에서 보자 하면 上海见. 서울에서 만나자 하면 首尔见. 중국에서 만나자면 중국제. 예. 그다음에 북경에서 만나자면 베이징제. 베이징제. 항주에서 만나자면 항저우제. 어, 항주에서 만나자. 나 내일 항주 갈 거야. 항주에서 보자 하면 항저우제. 자, 제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이걸 익숙하게 하면 오늘 수업은 다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중요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 하는 인사요. 어디서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에 뭐 잠시 후에 뵙자. 잠시 후에 만나자. 잠깐 잠시 후 보자. 또 보자 하면 뭐라 하지? 아까 뭐라 했지? 여기다가 이홀제. 기억나시죠? 이홀제.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질문이 있으세요? 없죠? 잘했어. 잘했어요. 이홀제니 발음 쉬운지 않아요? 잘한 게 아니고 지금 학생이 잘한 거 아니에요? 다시 이홀제. 다시요. 이홀제. 이홀제. 자, 박수 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수 치고. 谢谢